네, 와보숑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와보숑 TV 개국 첫 프로젝트 아빠들의 숨은 이야기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수다 리얼 버라이어티 아빠들의 수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빠들의 수다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성북구의 또 하나의 명소죠. 네. 성북구의 전통 아름다운 전통 찻집 동다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동다원. 멋지네요. 쥐 둘러보시면 아주 고풍스럽고 아주 멋진 찻집입니다. 그래서 여러 아주 우리 문화의 향기가 살아있는 동다원에서 모였는데요. 오늘 동다원에서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문학의 향기를 한번 살려보고 그동안 아빠들의 이 메마른 정서를 촉촉하게 적셔보는 문화적 감수성을 살려보는 작은 백일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거 아니고 작은 백일장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애송시를 이 멋진 그 찻집 우리 동다원에서 신앙송의 밤을 딱 10분 동안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신앙송 이런 거를 잘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신앙송을 위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신앙송을 조금 아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성함이 이기규. 예, 이기규 선생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들의 수다. 오늘은 성북구의 동다원 전통 찻집 동다원에서 문학의 밤을 한번 진행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 어린 시절에 너무 생각나는, 생각나는 뭐 시라든지 시에 대한 얽힌 뭐 이런 추억들, 이야기들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저는 시 하면 제가 쓴 시는 생각이 안 나고요. 네. 시인 이거에 대한 어떤 동경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문학 소년? 시인이라고 하면 모자, 중절모 같은 모자를 그렇죠, 쓰고 이렇게. 회색 양복을 입고 그렇죠. 왠지 담배를 물고 있는 하이프 그런,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겉멋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요? 정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에 대한 동경 그런 것은 갖고 있었죠. 그래서 나도 한번 멋진 시를 써서 많은 사람의 어떤 눈물을 한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마다 그 다 제각각 다를 수 있고 시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도 그럴 수 있고 시인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서로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옛날 추억보다는 왜 일본에서 90대 시인으로 등단한 여류 시인이 있었죠. 그분 이름은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90대 할머니가 등단해서 시인에 그래가지고 90대 낸 시집이 첫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몇십만 부가 팔렸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백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 그런 얘기 할 것 같았으면 미리 좀 안 하고 미안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의 가능성이다. 하나의 시라는 것은 시는 가능성이다. 멋집니다. 네. 마음이 좋은데요. 그런 게 아닐까. 시라는 거는 누구에게도 열려 있고 누구나 가능하고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고 조금 그렇지. 전에 가일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멋지게 차려 있고 그런 멋진 또 풍류를 즐기는 시인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그런 시도 있고 저런 시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좀 모든 가능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라는 게 어쨌든 우리 삶이나 생활 속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아까 이제 베스트셀러 말씀을 하셨는데 시집으로서의 베스트셀러가 요 근래에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만인봉. 만인봉? 만인봉? 많이 팔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전 시집이잖아요. 예전 시집이잖아요. 그렇죠. 최근 시에는 거의 안 팔리긴 하죠. 요즘에는 시의 시대는 갔다고 이미 시집 안 읽는 걸로 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집이 뭐 제대로 팔린다는 얘기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거의 시집도 요새는 왜 그 사진과 그림과 이런 걸 넣어가지고 네. 예전처럼 시만 이렇게 문자로 네네. 인쇄된 시마 있는 시집은 거의 사라지고 시중에 서점에 파는 거는 그런 것만 팔린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그 뭐 서른 잔치는 끝났다? 그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마지막 베스트셀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적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유시화 시인의 또 시가 네. 그게 있다가 이제 있다. 요새는 네. 그랬던 그 시집으로 베스트셀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박노해 시집 뭐 이런 네.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거의 20년 전 아닌가요? 지금 그 30년 전 네. 30년 전 그렇죠 거의 30년 전 네. 예전에는 그 왜 그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집계할 때 시집 분류가 있었어요. 네, 그 시집으로 해서 1위부터 10위인데 이제는 시집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문학 네, 네. 뭐 이렇게로 그냥 하는 아, 시집 분류가 네네네네. 시들 중에도 이제 다양한 모색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동시도 있지만 청소년 시라는 시도 새로 네. 생겼죠.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들. 네네. 근데 그런 시에 대한 찬반도 있습니다. 아직 네. 뭐 이게 정말 맞는 거냐라는 부분도 있고. 네네.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시인들 사이에서도. 네. 아, 오늘 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혹시 시,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애송시를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애송시를 하나씩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저기 품지아님 네. 세태가 네. 시를 안 읽는 시대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애송시가 저희, 네. 나는 애송시는 없고요. 네. 애송 뭐 좋아하는 시들은 있죠. 그렇죠. 뭐 좋아하는 시지 네. 애송시 그러니까 네. 아주 이제 예전으로 고전 시대로 그렇죠.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시도 뭐 남송하고 네. 애송하고 그걸 준비하신 준비를 해오긴 해왔습니다. 네. 준비하신 게 어떤 시인가요? 아니 정현정 시인의 네. 견딜 수 없네라는 시인데요. 견딜 수 없네. 그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존재가 사라져간다는 거, 망각되고 잊혀져간다는 거에 대한 그 속 깊은 마음에 애달픈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거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감상적인 애달픔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그 뭐랄까요 그 아쉬움 뭐 이런 것을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이 연민의 정이랄까 그런 것을 표현한 건데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아, 굉장히 철학적인 시를. 그럼 저기 우리 저는 가인님은 뭐 우리가 또 성북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네. 성북구에 사시는 시인 네. 그러니까 신경님 씨를 저희들은 네. 또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은 언젠가 한번 TV를 보니까 신경님 씨가 자기 그 고향을 찾아서 그 충주 댐 거기 묵계장터를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묵계장터를 네. 낭독하시고 이런 게 EBS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신경님 선생님이 요즘도 저 연세가 많으신데 요즘도 이렇게 강연 다니시면서 이 기름동 이야기는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그 양광대라는 그 양광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 가난한 그런 막걸리집에서 만난 그런 운동권 대학생 이야기 네. 그 줄에 해주면서 썼다는 그 가난한 사랑 노래 뭐 그걸 뭐 듣고는 있었지만 뭐 저도 애송은 아니고요. 네네. 그냥 알고 있는 시인데 한번 같이 나누면 네네. 어떨까 싶고. 아,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 또 신경님 선생님이 네. 이제 또 재능 일종의 재능 기부죠. 우리 인사동에 가면 기천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성북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네네. 해서 또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서 네. 가난한 사랑 찻집을 하나 할 네. 계획입니다. 네. 저는 그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좀 제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살면서 그때 이 시를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이 시를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를 어디서 만났냐면 화장실에서 만난 거예요. 화장실 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걸 뭐 이걸 읽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시를 읽는데 어디 지하철 화장실 아니요. 그것도 더 아이러니어플한 거는 이 박노해 시인이 이 그 굉장한 이게 그 있잖아요 반체제 인사로 이게 낙인을 찍혔던 분이었는데 그
국회 화장실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화장실에 시가 많죠. 예, 네. 그,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너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인데 그런 거예요? 그때가. 최근인가 보네. 아니요. 최근은 아니고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그때 보고서 바로 외웠어요. 외워서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써놓고 바탕화면에 넣고 제 그 블로그에다가 이 너의 하늘을 보아를 이렇게 쫙 올려놨죠. 그래서 그래? 궁금해지네. 네. 그렇던 시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 경원이 이렇게 시에 대해서 네. 상당히 뭐 네. 이런 애착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 그래서 굳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냐면 아니, 하지 말자 그러는데도 굳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 동다운 분위기를 살려보기 위해서 아빠들에서다 오늘 동다운에서 네, 성북구의 전통 명소죠. 동다운에서 신앙송의 밤을 시를 조금 아시는 분 전문가라고 그러면 싫어하시니까 시 조금 아시는 이기규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기 출연자분들께 그 애송시를 하나씩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를 한번 낭송을 이 멋지게 한번 해보겠는데 그 낭송을 하려면 시를 낭송을 하려면 시를 조금 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근데 그 시 낭송이라는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멋있게 뭔가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 감정 막 살리게 뭐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다는 건 내가 내 마음을 갖고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여기 더 강조해서 크게 얘기해야 되고 뭐 더 감정을 실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시를 읽는데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읽어보고 네. 자신이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끌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시 읽으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 더 강조하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또 자기가 재밌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되게 웃으면서도 얘기하는 거고 저는 감정에 끌려가게 하는 게 훨씬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멋있는 신앙송에 이런 것보다 네, 네. 편하게 내가 읽는 그 속도와 말로 했으면 네. 좋겠다. 그게 어쩌면 시를 더 쉽고 대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래서 동감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성에 따라서 네. 개성대로. 네. 개성대로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 개성대로 신앙송을 하나 보여주시죠. 네. 대본 배우는 바로 네. 바로 그대로 적용. 바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바로 적용하네. 바로 적용해서 준비하신 시는 네. 저는 이 신앙송이나 뭐 시를 외워본 게 있는데 저가 시를 외우는 걸 잘 못해요. 네. 제 시도 잘 못 외웁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이야기를 이제 의미가 있는 시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네. 두 가지 시를 신앙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외국 시고요. 네. 질 르네르라는 네. 홍당무를 쓴 작가가 쓴 시예요. 네. 뱀이라는 시입니다. 네. 뱀. 뱀.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뱀 너무 길다. 끝입니다. 네, 시를 역시 조금 아시는 이기규 선생님과 함께 네. 뱀 너무 길다. 네. 너무 길다. 이 시가 네. 되게 좋은 시예요. 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시는 네, 네. 이거 한국 시입니다. 한국 시. 네. 네, 한국 시인데요. 네. 황지우라는 시인이 네. 네, 유명하신 시죠. 새들도 세상을 떠는구나 네. 그 시집에 나와 있는 시인데요. 네, 제가 네. 이 시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우선 시인 묵념 5분 27초, 7초입니다. 묵념. 시 제목이 묵념 5분 27초. 5분 27초. 네. 네.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네. 묵념 5분 27초. 끝입니다. 네. 아, 근데 그 시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시집에 묵념 5분 27초로 있고 없습니다. 시 내용. 아무것도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네. 있는 거예요? 네. 그 제목만 있는 건 뭐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 뭔가 의문이 계속 생기잖아요. 도대체 5분 27초 묵념이 뭐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시라는 게 이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있는 시라는 게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뭔가 앞에 그냥 5분 27초가 아니라 묵념 5분 27초잖아요. 뭐에 대한 묵념이지? 내 삶에 대한 문제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라는 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생각도 할 수 있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거죠. 네. 처음에 이제 르네르라는 사람의 쓴 시는 그 두 가지도 있습니다. 하나는 되게 단순하게 어린이가 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아주 간단하고 편하게 제일 쉽게 나타내는 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뱀이 이제 나치를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그 치아가 너무 길었다. 라는 걸 아주 간단하고 문의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죠. 네. 황지우의 그 묵념 5분 27초는 사실 1980년 5월 27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5.18 때 민주화 운동, 요새 민주화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광주 민주화운동이 계속 그 광주의 해방 광주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민주화의 열망을 모았다가 5월 27일 날 계엄군이 다시 들어와서 네네. 시청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되죠. 네네. 그 날짜가 5월 27일. 아, 그게 5월 27일이었나요? 네. 아, 그래서 5분 그래서 묵념 5분 27초라는 잠시 적용한 거죠. 굉장히 깊은 뜻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네. 5분 27초라는 제목에 내용이 뭘 쓸 수 있을까 나도 저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시는 정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시 제목만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이런 시를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네, 신앙송에서 시 제목만 얘기해도 될 수 있는 시를 네. 좀 알려주는 것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저기 가일님 오늘 준비하신 거 신경님 시인의 가난한 해야 돼요. 난 또 음치라서 경상도 사투리로. 네. 그게 또 내 친구놈이 네. 저 개성대라. 네. 개성대라 시골에 안동놈이 서울에 와서 네. 국어 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 왜 혹시 상상이 되나요? 경상도 말로 국어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근데 나보다 아직도 사투리를 더 쓴다. 네. 제 학교 때 그 경상도 선배가 그 영어를 읽는데 사투리 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I am a boy. You are a girl. 영어도 사 그렇죠. 영어도 사투리, 사투리 버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습니다. 네. 원래 아, 네. 큰 웃음 기대하면서 아, 제목이 네. 그 신경님 시인의 네. 가난한 사랑 노래입니다. 네. 가난한 사랑 노래. 외워서 하면은 선생님한테 더 좋은 적어였겠지만 네. 외우지는 못하고요. 네, 네. 근데 잘 안 보이네. 가난한 사랑 노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서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건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네. 그때 문학의 밤다운 훌륭한 시. 아까도 뭐 나름대로 다 의미 있고 훌륭한 네. 거지만 아, 또 네. 좋으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콩세알님 어떤 시 저도 준비하시죠? 준비는 아까 네. MC가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해서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저는 네. 여기 스마트폰에 역시 예. 네. 아까 그 제목이 정현정 시인의 네. 견딜 수 없네라는 시인데요. 견딜 수 없네. 네. 이게 낭송에서 의미가 전달이 네. 뭐 될 수는 있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한번 그래도 준비해왔으니까 네, 네. 시를 한번 낭송해보겠습니다. 낭송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하나 읽어보죠. 견딜 수 없네 정현정. 갈수록 1월이여 내 마음 더 열이어져 가는 8월을 견딜 수 없네.
9월도 10월도 견딜 수 없네. 흘러가는 것들을 견딜 수 없네. 사람의 일들, 변화와 아픔들을 견딜 수 없네. 있다가 없는 것, 보이다 안 보이는 것 견딜 수 없네. 시간을 견딜 수 없네. 시간의 모든 흔적을, 그림자들 견딜 수 없네. 모든 흔적은 상은이니 흐르고 변하는 것들이여, 아프고 아픈 것들이여. 네. 견딜 수 없네. 그 흐르는 모든 것들을 그 한 번 읽어서 딱 느낌이 오는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 번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는 시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있는가 하면 한 몇 번 생각해야지 이게 또 느낌이 오는 이런 시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읽어주신 시는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읽어야지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어서 전달되죠. 한 번에 딱 보고 뭐 느낄 수 없네. 이런 견딜 수 없네가 아니라 느낄 수 없네. 느낄 수 없네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너의 하늘을 보아를 준비했습니다. 박노해 시인. 이제 제 박노해 시인을 그 언제 쓴 거예요, 박노해 시인? 글쎄요, 뭐 꽤 된 것 같아요. 꽤 됐는데 박노해 시인 이제 현실 참여적인 시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와닿는 시들이 많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 갖고 드릴게요. 너의 하늘을 보아, 박노해.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잃을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꼭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봐. 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식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 네가 지금 길을 잃어본 건 잃어버린 건 너가 갈 곳이 있고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와닿고 정말 힘들었을 때 참 힘이 됐던 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하늘을 보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들의 수다 오늘 저희 그 신앙송이 밤을 동다원에서 시 조금 아시는 이기규 선생님과 함께 네, 차라리 전문가가 낫겠다. 그러니까 전문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네, 시 조금 아시고 짧은 시만 아시는 이기규 네.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를 한 번씩 이렇게 낭송을 해봤는데 나름 운치가 있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가요 쏘리 쏘리 하고 뭐 이렇게 뭐 너를 향해 가고 있어 이런 것보다도 나름 생각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송의 밤 오늘 주제 선택을 굉장히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셨지만 굉장히 잘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신 만큼 굉장히 뭐 잘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기획자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즉흥시를 한번 저희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를 한번 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 주제를 뭘로 해볼까요? 시 제목을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네. 하자면은 뭐 하자면 정해지는 대로 할게. 네. 하자면 그다음 뭐예요? 하자면 뭐가 있었어? 하자면 정해지는 대로 할게요. 정해지는 대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아빠들의 수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라는 주제가 어떨까요? 아빠. 아빠.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아빠. 네네. 아빠를.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아빠로 해서 한 년씩 해서 4연을 딱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오늘 와보정 TV 개국 첫 프로젝트 아빠들의 수다에서 성북구의 아주 문화 명소죠. 우리 동대원에서 시 조금 아시는 이기규 선생님과 함께 시 낭송의 밤을 좀 어줍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역시 출연자분들께서 동의해 주셨듯이 좋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완전 아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네, 오늘 마무리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끌어다 붙이는 네, 좋은 출연자분들과 함께 원만하게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오늘 그 신앙송의 밤 해봤는데 마무리를 짓자면 그 시가 살아있는 사회, 시가 읽힐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사회, 깊이 있는 사회, 좀 낭만 있고 정서가 있는 이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뭐 바로 느끼고 바로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즉흥적인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고 음미할 수 있는 이런 좀 좋은 시들이 우리 사회에서 구석구석에서 읽히고 느껴지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사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더불어 시인들도 좀 좋은 예,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이제 사회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좀 좋은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 다양성의 사회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시인분들 많이 어려우시다는데 그런 좀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문화 강국이 아닐까.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참께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시 조금 하시는 이인생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아빠들의 수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그리고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빠들의 수다. 해야 돼. 다시. 이기규 선생님. 머리 치는 거. 머리 치는 거. 아니 머리 이게 그 이게 머리를 치는 머리 치는 거 이거. 디제이들이 이게 김신아 아니 그 초대 손님은 그냥 흉내내는 아주 예쁘죠 하시는 거 재밌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갔어요. 네. 시 조금 하시는 이기규 선생님 때문에 엔진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가 널리 퍼지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아빠들의 수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네. 아, 아이고, 아이고.